저는요, 윤희가 2학년 국어책 수록 도서 두 권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책은 바로요,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화요일 간다 라는 책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이 아저씨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저씨가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인데 딸기만 다 먹어서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아저씨 너무 나쁜 것 같아. 자기만 너무 딸기를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마을 사람들은 딸기를 못 먹어서 너무 슬플 것 같아. 사실 저도 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겨울이 아니니까 딸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기 못 먹어서 지금 너무 슬픈데 마을 사람들도 지금 제 기분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이요. 아저씨가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이가 수박을 들고 찾아와요. 근데 아저씨 여기 딸기 냄새가 나네요. 저도 딸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딸기를 주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저씨가 어찌할지 몰라 그냥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때 아저씨가 뭔가 벅찬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겨우 새벽에 자서야나 그랬는데 다음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딸기잼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아저씨가 처음에 너무 나쁜 줄만 알았는데 아이 덕분에 뭔가 착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조금 멋있어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거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책이 한번 읽어보니까 욕심쟁이 인 줄만 알아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나쁘다가 마지막에는 재미있어지면서 뭔가 같이 오순도순 잘 하는 것 같아서 이 책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거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책을 진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학년 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뭐였죠? 그래요, 바로 화요일 간다 라는 책이었죠. 이 책도 2학년 국어책 수록 도서인데요. 이 책은 여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데요. 제목이 왜 화요일 간다인지 저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왜지? 무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화요일 하면은 새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무슨 새가 나오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새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뭐지 생각이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보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명 한 필을 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 팔아요.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명을 들고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 무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걷고 있는데 농부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그 농부 아저씨가 이 무명 한 필 얼마요? 했는데 이야기 하나면 돼요. 농부 아저씨는 이야기 하나면 돼요? 보통 그런 돈이나 다른 거는 돈으로 사잖아요. 근데 이야기로 사든 말이 안 돼서 농부 아저씨는 갸우뚱 하다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분명 한 필을 가져왔죠. 활활 간다. 왜 있냐면 농부 아저씨가 새를 보고 이야기를 지어요. 만일에 새가 날면 활활 난다. 또 숨으면 꼭꼭 숨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표지를 보면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 이야기 너무 재미있구나 집에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잘 들려줘야겠어 하고 들려주는데 그때 도둑이 찾아옵니다. 도둑은 할아버지 문으로 그냥 들어오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활활 온다 라고 해요. 그럼 도둑이 지금 내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나? 어떻게 하다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날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내용이에요. 이 책이요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 아까 도둑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무슨 내용을 들려줬을지 뭘 했길래 도둑이 뛰쳐나갔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2학년 분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 책도 빌리거나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아 책 친구들의 유니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